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아, 힘들어 죽겠다. 여기서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아, 와, 진짜 힘들다. 이제 학기 끝이야? 근데 나 내일부터 자격증하고 가야 돼. 무슨 자격증? 썸네일 조사 분석사. 헐, 미친. 그거 아직도 안 땄어? 그거 신입생 때 따온 거 국룰 아님? 엥? 너 자격증 몇 개 땄는데? 나 아직 한 230개? 헉,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땄어? 다윤아, 요즘은 기본이 300개야. 아니, 나 요즘에 돈 쓸 일도 많은데 자격증까지 따느라 돈이 하나도 없어. 너 그거 해봐,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 그게 뭔데? 이거 네 정보 입력하면 그거 분석해서 어떤 장학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오, 간단하네. 이런 거 10년 전에는 없었겠다. 아니야, 있었어. 아, 배고파. 나 이제 수업 끝났어. 왜 이렇게 늦게 끝나? 그니까.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아, 나 남자친구랑 약속 있어서 이따 보자. 그래, 잘 가. 응, 빠이. 아우, 세상이 바뀌어도 전호의 CC는 아직도 있냐? 그니까 말이야. 그냥 우리끼리 먹자. 뭐 먹을래? 김밥 어때? 좋은데? 밥은 가마솥밥하고 당근은 50%, 계란 70%, 깨 한 50% 부식이. 아직도 고르고 있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편의점 가자. 나는 김치 쫀득 파울밥 먹을래. 이게 간점 리얼이 딱 맞더라고. 그럼 나는 약과 차돌 강된장 보리밥 먹어야겠다. 아, 나 그거 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헐, 나 정보칩 반지 잃어버렸다. 헐, 그거 너 피부에 내장 안 시켰냐? 아니, 나 피부 너무 얇아서 못 심었지. 으휴, 오늘은 내가 살게. 고마워. 야, 너 이번에 기사 뜬 거 봤어? 아, 그 취업률 50% 밑으로 떨어진 거? 응, 우리가 진짜 어떡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사회 리더 멘토링이 있잖아. 사회 리더 멘토링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미래인재인 대학생에게 삶의 지혜와 경륜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에는 멘토링, 기업 탐방, 봉사활동 등이 있어. 무려 외교부 대사부터 삼성전자 사장, 스타트업 대표까지 만날 수 있다고. 야, 너도 할 수 있어.